앉아있던 소금들이 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또 너무 짤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위에 있는 것만 건져내서 먹거든요. 지금도 맛이 굉장히 담백합니다. 근데 그 부다 보니까 중간 계층에 있는 애들도 슬쩍슬쩍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몇몇은 좀 짭짤하기도 한데요. 또 그게 또 맛있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두 손가락만 사용하겠습니다. 저도 모르게 또 막 손가락이 막 움직여가지고. 말 중에 모든 손가락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아, 그런 말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나초를 먹을 때에는 두 개의 손가락만 나초의 맛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럼 또 새끼 손가락 이렇게 잡아줘야 되나요? 아이고.
심심할 때 먹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추천합니다. 뭐 PPL은 아니고요. 그냥 생각을 해봤거든요. 내가 이 과자를 만든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은 내 과자를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초를 사가면 진짜 너무 배려심 깊은 것 같아. 네, 농담이고요. 자,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